언제 외쳐도 기분 좋은 그 말 토크맨. 오늘도 신명나게 달려보자고요. 어떤 칭찬보다 토크맨 너무 재밌어요. 이 칭찬이 제일 좋다는 사실 오늘도 재미지게 달려볼게요. 주제 많은 사연 재미나게 풀어보는 시간 토크맨. 언제 받을 귀한 두 분 개그맨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네. 아 우리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이 정도니까 이별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전 계속 그래? 할 겁니다. 이 시간에 계속. 네. 다른 팀 와갖고 녹음하는데 막 문 열고 들어와갖고 저는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인 시위 한다고 SBS 앞에서. 아우 첫 고정 게스트였는데. 아이고, 우리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네요. 저는 근데 진짜 짧게 느껴졌는데 이 코너가 7개월이 됐다고 하네요. 우와 반년이 넘었어요? 아 토크맨 코너가 7개월이 됐었어. 한 7일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진짜 짧게 느꼈는데. 저도요. 체감은 한 3개월 정도 느낌인데. 7개월? 내가 먼저 7일 먼저 했잖아. 아니 이거 더 짧게 갔어야지. 아니 개인적인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것까지 웃겨야 되는 거야. 김수현님이 두영님 네. 민기님 오늘도 배꼽 빠지게 부탁드려요. 네. 박재현님이 토크맨 이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예, 또 예.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또 워낙 재능이 출중하셔서 아, 어디서든지 또 두 분의 입담 당연히 또 이제 보게 될 거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기대도 하면서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끝까지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네, 아니, 그럼요. 아, 토크맨 우리 소개만 나가도 햄버거 세트 드리고 네. 인상적인 사연 1등으로 뽑히면은 치킨 선물까지 하나 더 얹어서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 실시간 사연 또 많이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선물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자 오늘 주제 뭘까요? 오늘 주제. 오늘 주제 마지막 주제 이게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아하 이게 웃을 수 있는 이 주제가 아닌데. 뭐 어떤 뭐 그런 큰 행복도 있겠지만 어떤 소소한 행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걸로 또 사연 보내주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소소한 거 우선 보여주기식 행복이라면 이제. 유나 씨랑 결혼한 게 네. 가장 큰 행복이 아니었나 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소한 걸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앞에 거 얘기하지 말지. 대소사를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우선 깔아놓고 가야지. 아, 앞에 그래. 거 얘기하지 말지. 네. 난 되게 소소한 그런 행복했던 날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너구땡 라면 뜯었는데 아니야. 다시마가 두 개였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아니야. 두영 씨는 네. 방금 이제 민기 씨가 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깔아놓고 예, 가야지. 예, 이런 행복한 날들이 또 저희 퍼뜩 떠오르는. 저의 행복했던 날들은 저의 첫 아이를 정말 제가 스스로 품에 안았을 때. 제 첫 아이를 안았을 때 완벽하게 피해갔어. 네. 야. 단우야 듣고 있니? 완벽하게 피해갔어. 수업 중이겠구나. 야. 두 가지를 포괄하면서 포용하면서 넘어갔어. 그럼.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좋았어. 근데 잘, 사실 잘 도망쳤어. 다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2세 그 나의 자식이 정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그 상황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또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네, 그때는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뭔 말했는지 다 들리지도 않는데요. 뭐 자연분만을 또 했었는데.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뭐 고생했어, 잘했어, 뭐 수고했어, 뭐 아예 뭐 다 들리지도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행복도 좋고 네. 큰 두 분처럼 큰 행복도 좋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여러분들 사연 기대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무료인 고릴라.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나를 웃게 만든 사람이나 사건 다양한 에피소드들 기다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주제가 들고 올까요? 주제가 네네 주제가 주제가 요 오늘 주제가를 야, 아, 또 이제 특이하고 어떤 의미 있게 민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곡은 김민기의 우리 결혼해요입니다. 좋았어.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명곡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예. 네. 예. 김수현님께서 아우 이제 김윤기님 노래 어디서 듣나요? 녹음했어야 했나? 이 음원 있어요. 음원 있어요. 아니, 야 녹음했어요. 음원 있습니다. 아니 한 번쯤은 그래도 검색해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라이브로 불렀던 게 아니에요. 네. 음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플레이리스트에도 한번 넣어주시고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일단은 미리 도착해 있는 사연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9806님의 사연입니다. 12개월 기다린 새 차를 받았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아 맞지 이거. 전에 타고 다니던 차가 17년 됐는데 아이고. 하루는 출근길에 갑자기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거예요. 아. 아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아내가 적금이 곧 끝난다며 차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있나 확인을 했더니 와 아내가 참 많이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계약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새 차를 받았어요. 너무 예쁘고 안전기능도 많아서 행복하게 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야, 예. 와, 여기 기뻐해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적금을 아, 적금으로 새 차를 샀다. 그러니까 일단 아내의 현명함. 네. 네. 그리고 이 뭐 관대함. 네. 관대함. 그쵸. 거기 더 해서 아니 차를 17년을 타셨어요? 어. 17년 만에 새 차. 아. 네. 거기다가 1년 만에 나온 새 차. 어, 그렇죠. 이게 몇 개야 지금? 이제 포인트가. 거기다가 어? 이제 할부, 올 할부가 아니라는 그런 기쁨. 그 얘기도 있었나? 그러니까 적금 그렇지 현금으로 다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을 지불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예측할 수 있고. 아, 이게 저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 그 경차인데 네. 22만을 탔어요. 22만. 22만 많이 잘 탔다. 네. 10년이 넘었고요. 아.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꾸긴 했죠. 어. 그 차를 바꾸면 저는 진짜 눈물 날 줄 알았어요. 어? 아니 뭐 이제 그 정도면은 가족 같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거의 뭐 제 어떤 신체 일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헤어질 때 진짜 차 안에서 펑펑 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아, 새 차를 딱 받는 순간 이야 이야 잘 나간다 이야 이게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 정말 가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네. 차가 그래 네 그렇더라고 차가 그래 저도 좋은 차 좋은 거지 경차를 이제 처음에 이제 유나랑 썼거든요 예? 조그만한 거 근데 이제 그때는 회사가 없을 때니까 경차를 끌고 이제 지방 행사를 가요. 아하. 그러면은 문 앞에서 안 넣어줘요. 저 알아요. 저 문 앞에서 그 관계자가 저희 네. 오늘 행사 왔습니다. 이러면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출연자 차입니다. 하면 개그맨 김민기입니다. 이러면 아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 바깥쪽에다 대고 네. 올라오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딱 바꾸고 갔더니 바로 이제 들여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저는 방송사에서도 들어갔는데 오늘 촬영 때문에 녹화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니까 아이 이 안에 타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적도 있어요. 아 그래. 아이고 17년 된 차면은 평소에 막 장거리를 모셨을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은 진짜 막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원래 자동차가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제 체인지가 좀 빠른 편인데. 예. 어떤 뭐 유럽이나 뭐 그런 데는 되게 오래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아니에요. 거기도 아니에요? 네, 다 똑같아. 왜냐면은 그 전자부품 들어가면은 그 오래 탈 수가 없어요, 사실. 와. 네, 근데 이제 그렇구나. 예전에 그냥 기계식 다 막 아예 막 그 엔진도 공랭식이고 ECU 같은 것도 없고 막 이럴 때는 관리 먼저라면 뭐 20년 타고 막 30년 뭐. 아 전자식은 사실은 지금은 빨리 이제, 소모가 더 쉽구나. 지금은 그냥 전자제품이야 지금은 그냥. 금방 이제 못 쓰지. 외국 드라마 보면은 항상 그 트렁크에서
막 차 수리하고 이러잖아. 그렇지. 공구통 꺼내고. 나 그거 약간 멋있었는데. 잭 막 이렇게 뽕뿌하고. 그 저기 게러지 차고에서. 네, 차고에서. 트렁크에서 차 수리하는데. 근데 알아들었어요. 트렁크에서 차 수리하는데. 네. 민기의 그 어휘 그 스펙트럼을 알기 때문에. 그 차를 사랑하는 많은 그 남성 여성 네. 운전자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네. 자기만의 어떤 차고 차고지. 아니야? 나 차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는데? 아이, 너 왜 사람은 그렇게 몰아? 아니, 차고지가 이제 어떤 그런 환타지적인 어떤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되는 분들이. 저 다른 얘기할게요. 야, 이제 뭐 막 나가는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차고에서 이제 뭐 색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들도 많고 네. 스릴 영화도 있고 네. 뭐 액션 영화도 있고 새 차 사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 차 진짜 느껴요. 언제 마지막으로 샀어요? 저는 한 6년 전 5년 6년 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새 새 차가 너무 좋은 게 남의 차 운전대만 앉아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 차 정말 말 그대로 새 차인데 남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냄새 때문에 그래. 그래요? 새 차 냄새 이거 막 스프레이도 팔던데. 괜히 막 부자 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 차에 탔길래? 그러니까 새 차 사면은 그냥 뭔가 부자 된 것 같고 갈 데 없는데 괜히 한 바퀴 돌아보고 싶고 막 그건 이러잖아요. 그렇지, 그건 네. 그렇지. 너무 좋겠다. 그래요. 우리 9806 쓰시는 분, 우리 또 좋은 데 많이 가시기를. 네, 네 사고 없이 그게 중요하죠. 좋은 안전 운전하시고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볼게요. 강주원님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공짜로 해외여행 갔던 순간입니다. 2018년 10월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저희 팀이 가장 높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상으로 베트남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베트남으로 가서 다양한 음식도 먹고 관광지도 둘러보고 기업 탐방도 해보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생애 처음 만든 여권 사진도 보내봅니다. 어허, 인증까지. 이야, 이게 이제 가장 행복했던 날. 해외여행. 대학생 때. 근데 이렇게 인증 안 해주셔도 저희는 믿습니다. 텍스트상으로도 뭐 보내주셔도 충분히 믿습니다. 진짜 이게 좀 상자. 이게 자랑스러우니까 또 이제 보내주신 거죠. 베트남으로 해외 연수를 그냥 공짜로 보내줬다 이거잖아요. 그 경남 그 도지사한테 받은 상자. 예예. 예. 네, 그러네요. 디테일하네요.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예예. 예. 해외 연수. 그 연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연수가 뭐예요? 연수요? 네. 그냥 여행을 다른 말로 한 겁니까? 아니요. 그 여행은 아니고.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오래되고 네. 어떤 관성으로 흘러가는 회사에서 부르는 연수와 네. 정말 이 다이나믹하고 네. 뭔가 이제 잘 굴러가고 네. 제대로 될 회사에서 부르는 연수의 의미가 네.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다르지 않나. 왜 연수라고 하고 가는 거와 여행 다녀온다고 하고 가는 거는 좀 어감적으로 좀 이게 와닿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원래 이제 본래 의미는 네. 당연히 일이지. 누가 댓글로 좀 저한테 좀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술 세미나, 뭐 워크샵, 뭐 별의별 핑계 그 거기 타이틀이 바뀌는데 가서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뭐 연수, 네. 뭐 학술 대회, 네. 뭐 참여,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여행지에서 있다 보면은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연수 왔어요. 그런데 놀러 오는 포인트는 다 똑같은데, 저희는 연수 왔어요. 저희는 뭐 학술 세미나 왔어요. 뭐 저희는 여행 왔어요. 그냥 저희는 여기 사는 교민이에요. 그 교민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이 여행하시는 건데 왜 그게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에 무슨 그 왜 그 국민 세금으로 네. 우리 또 이렇게 아주 또 불철주의야. 예. 세금이라는 우리 이제 시민들의 그 그렇죠. 삶의 복지에 네. 이
향상을 위해서 네. 늘 참 그 노심초사 고민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분들께서 또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해외 네. 연수 다녀오시고 아, 또 학술대 참여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막 사진 또 찍어서 SNS 올렸는데 막 골프장에서 찍고 아, 막 이래서 그런 느낌에 아, 알겠습니다. 믿고 그랬었는데 안 그런 회사도 많고 네. 그 여기 저기 강주원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다녀오셨는데 민기 씨가 베트남 전문 여행 아닙니까? 여행 그런 많이 거? 많이 가셨죠. 네, 베트남. 베트남 자주 가는데 저는 뭐 제 의지대로 어떤 목적지를 결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갖고요. 근데 여기 사연 네. 사연 보내 주신 분이랑 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공짜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아, 예. 아, 그걸 얘기하시려고. 예. 그건 맞죠. 아, 베트남 공짜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행 다닐 때 돈을 진짜 안 내는 것 같아요. 예, 유나가 이제 다 예약하고 다 목적지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비행기표까지 하기 때문에 아니죠. 근데 같이 번 돈을 그 아내가 관리를 하니까 돈은 따로 관리합니다. 아니, 아 맞다 그랬었지. 네, 그러니까 돈을 내는 행위는 민기 씨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내요. 돈을 내는 행위. 그러니까 아, 근데 오빠 계산해.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주면 아니요 아니요. 뭐야 그럼 민기 씨 그럼 유나 씨가 같이 그냥 직접 카운터로 간다고요? 네 이번 주도 여행 가는데 또 가? 또 가? 네, 근데 이번 주도 뭐 저는 그냥 몸만 가요. 이야 그냥 타고 도착해서 돌아다니고 자고 또 뭐 사 먹고 타고 다시 돌아오고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이 미담은 왜 끝날 때 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 진짜 최고의 직업이 생겼네요. 네. 유나 남편이라는 직업이 네 맞아요 맞아요 최고의 직업이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해요 매일매일 매일. 아무리 부부라도 야. 나중에 다 갚아야 돼.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안 갚을 생각이었어? 다 갚아야지 당연히 부부인데 부부여도 갚아야지 더 갚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보답해야지 어떤 식으로 이 두 분이서 저를 이렇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아니야. 갚아야지 아니, 어떤 식으로 갚죠 선물이나 뭐 이런 거 갚죠 야 나는 그거 생각하고 나 매일 그렇게 몸부셔가면서 일한단 말이야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기록해놔야 돼 자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다른 주제 가기 전에 자, 우리 식은땀이 계속 노래 들어야 돼 네. 방금 주제와 어울리는 아 방금 우리 사연과 어울리는 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면서 야, 3부에서 이야기 마저 나눌게요 이 노래 공항 가면서 들으면 진짜 기분 좋은데 허지용 쇼 허재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개그맨 네.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윤정민 님께서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남편이 민기 님 많이 부럽대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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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보내주셨고 8657 쓰시는 분이 그런 네. 말이 있던데요. 우리나라에서 결혼 잘한 남자 베스트 3명 이상순, 장항준, 도경환, 이제 여기 한 명 더 추가네요. 네. 아 그렇죠. 그 정도인가요? 네, 4대 천왕이죠. 네. 원래 3대에서 급하게. 네. 근데 정말 주변 분들 중에서도 다시 네. 태어나면 저처럼 태어나고 싶다고 저로. 네,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야, 근데 야, 은근히 플렉스네. 네. 어. 아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혹시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네네. 이거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약간 본인이 만든 세상에서 막 본인을 자꾸 포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셀프 사연 조작. 네. 네.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거짓말 같아가지고 이제. 아닙니다. 제 한 달 일과를 보시면 네. 진짜 저 엄청 부러워하실 거예요. 저는 거의 누워 있어요. 거의 한 달 내내 소파에 누워 있고 그 OTT 4개 다섯 개 끊어놓고 다 돌려보면서 내용 다 보고 확인하고 그럽니다. 유나 씨가 어디 저기 여행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가고 돈도 안 내고. 근데
진짜 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해서 그렇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혹시 오해. 방금 그 말로 오해가 1 플러스 1 됐어요. 아니 아니. 예. 나 안 부러워 심지어. 울어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아, 토크맨 주제가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제를 네. 함께 보고 있는데 행복했던 네. 이 일들 아, 함께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도 사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읽어볼까요? 야, 네. 조동훈 씨 사연인데요. 화장실 변기가 낡아서 자꾸 막혔었는데 너튜브 보고 셀프로 변기를 교체했을 때 아. 진짜 찐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아 이런 거 알려주는 아... 전문 너튜버들이 있거든요. 아 예. 뭐 예, 전구 갈아 끼고 막 뭐 그 특히 자동차 수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 자동차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 본네트 여는 것도 저는 처음에 되게 애먹었거든요. 정말? 오, 네. 아 그러니까 아예 몰랐을 때. 네, 네, 네. 아... 그 본네트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탁 하면 탈칵 하면서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딸칵 한 다음에 안에서 뭐를 또 눌러야 열려요. 아 그런 차종들도 있어요. 이중, 예, 네. 이중 안 뭐 그 장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데 워시액을 넣어야 되는데 트렁크를 아니 본네트를 못 열겠는 거예요. 걸렸구나. 예, 네, 그래가지고 계속 막 실험하다가 결국에는 너튜브 영상 보고. 아 영상 보고. 예. 네. 보고 따로 했는데 와. 탁 열리더라고요. 왜 민기 씨 왜 딴 세상 얘기 듣듯이. 예, 네, 저는 본네트를 열지 몰라요. 열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아니 워셔도 안 넣어요? 저기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저기 차 10년 타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응. 어떤 거요? 차 10년 탔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본네트를 열어요. 형님, 아니 워셔액은 안 넣어요? 한 번도 열 일이 없었어 지금까지? 네네 워셔액도 그냥 그 가서 이제 넣어주세요 하니까 와. 아니 하다못해 뭐 진짜 뭐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와. 안에 먼지라도 좀 털어줄 겸. 야, 그럼 근데 먼지를 제가 털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어요, 진짜로. 아니 그럼 누가 털어줘? 무슨 뭐 지인이가 털어줘? 아니 그냥 뭐 진짜 맡기잖아요, 이렇게. 아, 맡겨서. 와, 그럼 민희 씨 OX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네. 편의점에서 워셔액을 판다 안 판다? 편의점에서 워셔액을 팔아요? 판다 안 판다? OX 안 판다. 안 판다? 네. 와, 저 이 정도구나 사람. 왜? 아니야 오늘 직접 가서 하는 데 많어. 네. 아 진짜요? 오늘 직접 많어. 가서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네. 워셔액 있어요? 한번 물어봐봐. 왜 워셔액을 편의점에서 팔? 아 진짜로? 아니 소모품이야. 그,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죠. 방금 얘기한 대로 소모품이고 값이 싸고 다들 필요로 하니까. 어, 그 진짜. 자주 쓰는 사람들은 진짜 자주 쓰는데. 근데 진짜 본네트를 자기가 열어요? 아니 나 요즘 아니 나는 사람 어느 세상에 아, 면허증은 있어요. 아니, 근데 면허증 있잖아. 나 본네트를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잠깐. 아. 그러면은 타이어는 당연히 못 갈겠네. 예,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타이어를? 그러면 셀프 주유소는 가본 적 있어요? 아이 가봤죠 그거는 셀프 주유소는. 저기 야, 우리나라 그 면허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왜? 그러니까요. 진지한 네. 회의를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게 기본 정비를 할 줄 알아야지. 아 그래요? 그럼 차량 내 목숨 걸고 타는 건데. 그럼 오늘부터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아니, 가서. 아니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지. 아 진짜로? 그럼 좀 이제 그럼 찾아봐. 가을 같은 데는 낙엽 같은 게 그. 앞유리 밑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본네트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본네트 열어보면 낙엽이 양 사이드에 이만큼 쌓인 데도 많아요. 알아야 돼. 하다못해 배터리 점프할 때도 그거, 있고 열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은 얘기가 또 너무 이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가장 행복했었다. 야, 주제로. 자기가 이 자기가 이 일을 공지해버리고 남 물어뜯을 예. 때는 그냥 아주 득달같이 들려가지고 그냥 어? 굳이 가루가 될 때까지 까면서 아,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경험 많은 이 형님들의 조언들이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나도 오늘 아까 저기 민기 씨가 네네 이거 티셔츠를 가져와서 선물로 그래서. 아 보는 순간 캬 정말 이 여러분 보세요 색상 센스가 아 정말 별로다 했는데 어떻게 무슨 황토방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속으로 막 크게 화가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짝에 그냥 네네 두둥 딱. 두둥 요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네. 요즘 MG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왜 몰라? 알죠. 네, 알죠.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그래서 나 아까 되게 됩니다. 행복했어요. 네네 나는 안 주고. 왜 줘요? 아니 멤버가 셋인데. 아 예.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줘버리면. 아 예. 죄송합니다. 난 뭐가 되나 이 사람아? 근데 원래 뭐 누구한테 이런 선물 이렇게 그 특히 뭐지 의류 종류의 선물을 줄 때. 네네. 이렇게 좀 그 향수를 많이 뿌려서 줘요. 아니 혹시라도. 아니 혹시라도 나 이게 무슨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그 왠지 뻑뻑한 신호야. 오 이제 난다. 어. 아 이제 나. 아 혹시 뻑뻑한 냄새가 날까봐 아, 그래? 제가 쓰는 거 좀 뿌려놨어요. 아, 어, 야 향수 많이 뿌리시는구나. 아니, 감사합니다. 두 번에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연들이 있어요. 네. 네 이거 4347님 네. 직장생활 42년 차입니다. 고교 졸업하고 시작한 직장생활 이제 정년퇴직까지 2년 남았는데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제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와, 진짜 감히 어떻게 상상도 안 가는 시간이네요. 직장생활 42년 차라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그 최선을 다해서 뭔가에 매진을 하고 또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에 아 또 이렇게 그 충분히 자기 만족을 하고 후회 없이 이렇게 떠날 수 있다라는 게 큰 복이지. 제가 이 4347님한테 뭐 간단한 그냥 소스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네. 45년 다닌 직장의 마지막 출근길이라는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아. 45년. 네. 진짜 마지막 그 출근길에서 와. 브이로그를 그냥 그 하루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할아버지예요? 중년의 여성분이셨던 것도 있었고 남성분이셨던 그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거의 뭐 몇 천만입니다. 아 이거 뭐 저 당연히 감동적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렇게 이제 아, 찍어서 조회수. 아 그럼요. 아 조회수 수익을 컨텐츠를 네. 만들어라. 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누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야. 맞아. 이건 그걸 그 소재를 어떻게 흉내를 낼 거야. 네. 아무리 잘 나가는 유튜버도 마지막 출근길은. 저기 아까 우리 민기 씨가. 나는 본네트를 여는 법을 아직도 모른다. 네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근데 많이 계시지 않아요? 아, 또 이제 후폭풍이 이제 밀려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요. 네, 또 이제 이영희 님이 아, 그래. 하, 안타깝다. 우리 왜요? 아내분이 열어서 이미 했을 거예요. 아하. 아니, 이라연 님, 와이프분이 타이어도 직접 가시는 게 아닐까요? 아하, 예. 그러니까 와, 사실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유, 누군가 그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겠지. 관리를 하고 있었지. 아니, 그 알겠습니다. 말장난하면서. 야, 와이퍼는 길어지는데. 와이프가 가는 거야. 막 이런 말장난하면서. 우리 또 다른 사연. 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자. 오서현님의 사연입니다. 제 방이 생겼을 때요. 동생들이 매번 제 물건 만지고 고장내고 더럽히고 늘 속상했었는데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깨끗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와. 비록 그 깨끗함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내 방이 생겼을 때 아, 네. 저도 내 방이 생겼을 때 이때 진짜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시골 집에서 그렇지. 저희 다섯 가족인데 방 하나에서 다 같이 잤었어요. 충남의 아들. 네. 그러다가 이제 방 세 개짜리 신축 빌라로 빡 들어갔죠. 그때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았고. 그럼 딱 이제 그 방에 누웠는데 1인당 하나씩 방 딱 받아. 아, 그렇죠. 누나 둘 같이 쓰고 안방 하나 있고. 저는 이제 아들 혼자. 아, 이제 아들이라 방을 하나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성별이 남자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고 막 그러니까. 아, 그래. 누나들이랑 그때 어떻게 같이 씁니까? 누나들이 싫어했겠죠. 하긴 중학생 동생이랑 같이 또 이제 그쵸. 방 쓰라고 하는 네. 싫어하죠. 그러네. 또 누나들은 또 잘 쓰더라고요, 둘이. 자매들끼리. 네. 우리 또 사연? 네네. 네. 배상우 님. 이건 두영 형님이 좀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소방관인데요. 네. 유치원생인 아들이 갑자기 작은 세숫대에 물을 넣고 제 발을 씻어준다고 발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넣었는데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발을 씻어주면서 이야. 아빠가 제일 멋있고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겁니다. 와. 감동과 행복을 많이 느끼는 하루였어요. 와, 저 이 사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정말 행복했던 그 딱 순간. 언제였냐면 아이 키우신 분들은 이거 되게 공감하실 거야. 늘 먹여줘야 되고 어디 나갈 때 옷 입혀줘야 되고 정말 간단한 외출 집 앞에 잠깐 공원을 산책하더라도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다못해 양말 신겨야 되지 신발 신겨야 되지.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 그게 귀찮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 거야. 나도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외출하자 그러고 나서 현관에서 이제 늘 하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신발 신고 애기들 신발 신기고 가방 메고 뭐 하는데 내가 신발 끈을 딱 묶고 있는데 뒤에서 그 애들 찍찍이 그 신발 찍찍 이 소리 본인이 직접 하는
처음 그 신발을 산책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신발을 자기가 알아서 신는 거야. 거야. 그때 그 뒤 내 등 뒤에서 그 찍찍이 그 떼는 소리. 그게 와 이제 내 손길이 필요 없어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구나 이런 거 딱 느꼈을 때 와 그때 밀려오는 그 아, 행복감과 한켠으로는 뭔가 조금 서운함 요게 살짝 아, 예, 묘하네 오버랩되면서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원님의 사연 아 잘 봤습니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이건 만약에 엄마가 시킨 거라도 아 이건 아,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 이제 조회수 한 500만짜리 우리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올게요. 와.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충격적인. 아 예, 아 정말. 우리 노래 듣는 동안 네네. 아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재미나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 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아 저 좀 여러분들의 한번 자문을 네. 한번 구해보죠. 아, 왜요, 왜요? 민기 씨가 그 아까 워셰익. 아 우리 민기 씨라고 하지 말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민망해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 A 씨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네, 우리 A씨가. 가까이에 있는 K 씨가 10년 오너 드라이브 같아서 예예 예. 무사고. 네. 그런 분이 본네트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뭐 워셰익을 어떻게 넣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워셰익 구멍이 주유구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지식에는 주유구 옆에 워셰익 구멍이 있는 차가 있었나 싶어서 네네. 되물었어요. 혹시 그거 요소수 넣는 데가 아니냐 그랬더니 요소수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이후에 한 말이 더 있었죠? 한 번도 아니야 네. 요소수랑 워셰익이랑 같은 거 아니었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라고 와 요소수랑 워셰익도 구분을 못해 라고 이제 뭐 우리 와. 그 이제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네. 어느 네. 아, 10년 오너 드라이브께서 네.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의 덕을 많이 보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두 형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왜 저러려 그래? 우리가 살려준 거야 네네. 너를 아니 너는 진짜 잠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소수 구멍에다가 워셰익을 넣을 뻔한 사람이었다니까. 자 정말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 하나라도 더 한번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네. 하나라도 더. 네. 김현규님, 저는 26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찾았던 날이에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서로가 이사가고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서요. 얼마 전 인터넷 검색으로 그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찾았어요. 네. 그 코미디 빅리그 할 때 방청을 왔 던 친구였어요. 방청을 왔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 사연을 신청을 했던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작가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제 이름 얘기해주면서 제 친구 그 고등학교 때 심지어 짝꿍이었어요. 고3 때 짝꿍이었는데 이름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알았죠. 이건 내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연락처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 30분 넘게 했어요. 와. 나중에 이렇게 찾게 되는 인연이 네. 늘 이제 개인적으로도 감동적이고 그쵸. 더 소중하고 그런 법이지. 근데 민기 씨는 알지 모르겠는데 형은 무조건 알 것 같은데 I love 예. 한참 유행이었던 I love 학당. 네. 예. 아이 러브 학교 그 닷컴 그 알아? 알죠. 민기 씨 알아요? 그걸로 혹시 찾아본 친구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없을 걸?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 딴 거 했죠. 뭐 다모임이라고. 아 저희는 그 아래 세대. 우리 그 나중에 후발 주자. 아니 그 약간 대전 사람들은 좀 다모임 했고 뭐 맨날 서울 사람들이 아이러브스 땡 그거 했잖아 하지 않았어요? 맨날 말 모자라면 사실 아이러브 학교가 제일 많이 했고 몰리면 맨날 대전이래 대전. 대전에서 그랬대 대전에서. 아니 오늘, 대전 쪽에서라도 조금 지지받고 싶어서 오늘 나 SNS 댓글장 다 닫는다. 나 오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너무 또 재밌는 이야기들 네. 함께 쭉 들어봤고요. 명예 토크맨 한번 뽑아야 되는데 광고를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네네네.